제이슨에게 물어봅니다. 저렇게 깔끔한 집에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못 흘리고 못 흘리고 살기 대 더럽게 널브러져서 살기 어때요? 하나, 둘, 셋. 저는 깔끔한 집에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못 흘리고 살기. 왜냐면 저는 혼자 예전에 혼자 자취할 때 싱크대에 냄새 나는 게 싫어서 아예 막아놓고 아예 안 해 먹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 향이 싫어서. 아, 그 향이 싫어서요, 맞아요.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가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네, 먼저 제이슨. 자, 첫 번째. 첫 번째 갑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네. 홍현이한테 당장 말하고 공동 명의의 통장에 저축해 두기 대 홍현이한테 말 안 하고 10배로 불린 후 10년 후에 말하기. 자, 가격도 얘기할게요. 20억이에요. 로또 20억. 10배로 불리면 200억입니다. 하나, 둘, 셋! 전 전자하겠습니다. 오! 왜냐면, 왜냐면, 방송을 이래서 비즈니스라고 아직도 오해해요, 지금. 아니, 근데 10배로 불릴 투자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부부 사이에 특히 돈에 관련돼 있어서는 더욱더 진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멋지다. 다음 갑니다. 나이스인가요? 자, 가보자. 가야지, 가야지. 펜트하우스에 수영장도 다 딸려 있고 막 원하는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막 여기에 뭐 여기 놀러 갈 수도 있고 수영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영도 할 수 있어요. 풍경도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너무 좋은. 상사인 큐브 이사 서은광의 집에 가자. 네. 아, 막 바퀴벌레 나오고 막 되게 습하고 막 더운데 막 씻지도 못하고 먹을 거 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끓여볼 가스불도 끊겨가지고 쓴라면을 먹어야 돼. 너무 싫다는데 벌써. 이런 자신과 라면 부셔 먹을 수 있겠냐는 정혜인 집에. 고민된다 이거. 고민해. 저는 그래도 이사님 집에 가겠습니다. 방송용. 아니에요. 가서 부루마블 하는 걸로. 네,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회사 또 이사님이니까. 갑니다. 준비됐죠? 자, 네. 자, 바닷가를 놀러 간 거예요. 바닷가를 놀러 갔는데 얼굴에 막 탄다고 막 탄다고 막 선크림 막 10분마다 받으면서 막 징징거리야. 탄다 탄다. 선크림 계속 막 스프레이 뿌려 막 이래. 또 다른 거는 또 회를 못 먹는다고 해산물 옆에 못 가게 하는 친구. 나도 또 하지 마 먹지 마. 이렇게 바닷가인데. 바닷가인데. 근데 제가 해산물을 진짜 좋아해요. 오야 그러면. 징징이 낫겠다, 선크림. 네, 선크림 징징이 나요. 왜냐면 못 먹으면 안 돼. 따로 먹어야 되니까, 그럼 밥을. 네, 밥을 따로 먹어야 되니까.